이라서 소망하소서 말씀을 전해 드릴 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이 금방금방 갑니다. 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목사님이 앞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침에 와서 소식을 듣고 진짜 좀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참 마음이 너무 그랬는데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또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연장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밤에도 이렇게 대형 사고가 또 일어나고 이렇게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 무자비 아버지 짓밟힌 것을 우리가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할로윈 데이를 인해서 일어난 모든 사고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버지 또 이렇게 아버지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또 세월에 때문에도 많은 국민들이 아버지 또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는데 또 이렇게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여 무참히 짓밟힌 이런 아버지 사고들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회개합니다. 이 한날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아버지는 시간을 따라 말씀의 떡을 함께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특별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의 학년을 올라가고 있는 학생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리 학식을 또 배우고 공부하려고 해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들지 않고 하나를 배우면 열이 아버지 하나님이 암기되고 하나를 배우면 열이 터득되는 지혜의 은사를 주님 각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여 부족한 여정은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적은 말씀으로도 우리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살아가는 게 피와 살이 되도록 은혜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 참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서 있어도 마음이 좀 울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네요. 저도 뉴스를 찾아보고 좀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아직 사고가 수습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또 사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너무나 그래서 저도 놀라가지고 서울에 아이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에게도 전화를 해보고 또 딸에게도 전화를 해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 성경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1절을 읽고 또 성경 제목을 설교 제목을 야곱의 기도라 이렇게 목사님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정하기는 야곱의 기도 생활이라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설교를 유능한 설교가가 아니고 예, 그러나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순종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유식하고 박식하고 또 유능한 설교는 목사님께 들으시고 저는 체험을 조금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전하다 보면은 가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나는 저런 걸 못 배웠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다닌 신학교랑 목사님이 다닌 신학교는 또 달라요. 그래서
연도수도 조금 짧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도 갑자기 2박 3일을 서울 쪽으로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서 동생이 기독교를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기독교를 다녔었는데 결혼을 해서 천주교로 와이프가 천주교를 다니니까 천주교로 개종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제가 그래도 아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주교를 다니는 그런 과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올라오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간증을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살아온 날은 누나한테 고맙다는 거였어요. 제가 상처가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몰랐는데 저도 평생을 말하지 않던 것을 쓰러졌다가 일어난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제 각을 드러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동생에게도 보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동생 이제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진실을.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만나서 낱낱이 진실들을 나누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 평생 살아보면은 형제간도 만나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이 처음이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막 결혼하기 전에 막 공부하느라고 거기 뭐 갑자기 공부하러 들어가고 또 결혼해서 이 목회자의 생활이 전국을 또 다니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동생이 그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잘 되어 있어요. 어머니는 예전에 동생이 무슨 직장을 다니느냐 이렇게 하면 매일 조그만 회사에 다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비밀이 되니까 그거를 발설하면 안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면 조그만 회사에 다녀요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도 가니까 회사에 있는 연수원들이나 또 그 누리고 있는 그런 좋은 곳에 저희들이 가서 누렸지만 비밀리에 그렇게 이제 호사를 누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과거들을 얘기를 하면 아주 동생이 저에게 극적으로 묻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누나를 그렇게 동생과 오빠 때문에 돈을 벌어오라 그 소리를 누가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고 동생이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조금 엄마보다는 그 뭐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할 것도 없었으니까 무기력하게 보였잖아요. 분명히 아버지가 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엄마가 했어. 엄마가 불러서 동생이 생각하기에는 또 자기들 때문에 내가 희생했다는 걸 생각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은 그냥 학교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등록비도 없이 가는 학교도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 말들이 돈을 벌어오라는 거였잖아요. 그 필요하니까 아래 위로 남자니까 여자는 조금 공부를 못해도 괜찮지만 남자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의 돈이 필요하다 이거였거든요. 사실 솔직히 깨는 거 보면 엄청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말이에요. 그냥 내 존재가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나는 해쳐서 갈 수 있는데 너의 것이 필요하다. 막 아주 안 좋게 말하면 앵벌이 같은 거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래서 그 대화를 듣고 동생이 엄청 슬퍼하더라고요. 슬퍼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내려올 때에 누나 다시는 우리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 잊어버리고 하지 말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일반 대학까지 착착착착 다녔던 사람보다 나를 지금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셨어. 국문과를 나온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 글 쓰는 작업들을 내게 할 수 있는 무수한 걸 해주셨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내가 다독을 했지만 학교에서 습득했던 그 익숙한 고사 성어들이 내게는 부족하다는 걸 나는 늘 느껴. 그게 아쉬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축복들을 다 얘기하고 전도를 막 하고 왔어요. 이제 그 퇴직을 앞두고 전국에 성지순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천주교는 그런 게 있어요. 전국에 150군데의 성지가 있대요.
순교자의 무덤과 또 그 엄청난 예배하는 그런 처소들이 있는 곳에 스탬프를 찍어서 그 150군데에 책자를 그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다니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어느 구절을 꼭 읽어야 하는지 이제 막 그 물어서 우리가 강론을 하고 왔어요. 연 이틀 동안 강론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 김에 그냥 내려오기 못하니까 정동진과 오죽형과 또 남이섬을 들러서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내려오면서 아 이런 날도 있네. 그래 그래도 말로 내뱉는 게 낫기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말씀에는 제가 많은 것들을 줄여서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받은 것을 함께 체험했던 것을 나누기 위해서 야곱의 생애를 택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 야곱의 생활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것이 창세기 32장에 이렇게 좀 엑기스로 있지만 야곱의 생활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믿음의 조상인데 야곱이 참 조금 고난이 많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야곱을 택하고 아 나의 간증과 좀 매치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야곱을 택했는데요. 야곱이 태어날 때도 쌍둥이로 태어나서 좀 유별스럽게 어머니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또 늘 봄에는 조금 간사한 방법으로 막 안달해가지고 복을 받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딸은 제가 몇 달 동안 설교를 하면서 조금 막 흥분하듯이 설교를 하고 너무 힘있게 설교를 하고 막 이런 거를 제가 유튜브를 털어보면서 근데 오늘은 조금 힘을 좀 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천천히 하더라도 힘을 빼고 더 주님이 나타나게끔 사실은 구약이고 또 신앙 관념이지만 엑기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반찬을 할 때 양념을 넣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 체험적인 것도 내놓는 것이고 설교도 내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가 빠진 그 설교와 간증은 진짜 그거는 빵점이에요. 네.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만이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곱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곱을 제 인생과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비추어 봤어요. 근데 야곱이 못 살았죠. 뭐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도 그때는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사냥하고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형이 늘 산에 가서 사냥을 잘 해오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아이, 아빠가 좋아하는 아이가 항상 두 아이가 있으면은 집집마다 조금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도 그랬죠.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좋아하는 사람이 이 이삭은 누굴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하죠. 아주 용감하고 남자의 기질이 있고 이런데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해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해요. 아주 주방에서 주방 일도 잘 도와주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렇게 하니까 리브가가 이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유언처럼 축복을 하죠. 누구를 축복해줄까 생각하니까 예서를 더 축복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살짝이 예서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 아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 부모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열 손가락 있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섭섭하지만 야곱이 들으면 섭섭하지만 야 가서 산에 가서 사냥을 해오느라 내가 너의 별미를 먹고 너에게 특별히 너의 조상까지 복을 받았으니 복을 빌어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동작 빠르게 사냥을 하러 갔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살그머니 엿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엿들은 사람이 리브가예요.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큰아들을 복을 주려고 맞이라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자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이니까 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내가 안되겠다. 내가 아끼는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지. 근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아 어머니가 들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건 앞전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말의 씨가 된다는. 어느 날 에서가 막 사냥을 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야곱이 팥죽을 끓였죠. 팥죽을 끓여서 막 먹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 동생아 나한테 팥죽 좀 줘. 아 형 나도 먹어야지. 내 먹을 거 없잖아. 이렇게. 아, 참 그 축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야곱이 갈망이 컸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장자권에 대한 거. 형 그러면 그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팥죽 한 거라고 바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이 에서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한 거예요. 아 그래? 지금 당장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라. 아 지금 배가 고픈데 뭔 말이여. 빨리 팥죽이랑 먹어봐야지 하고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장자권이 있는데 이 말의 씨앗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은 거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무지할 만큼 말의 씨앗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어요. 무지할 만큼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손에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지금은 레이저로 수술을 해서 별로 보이지 않는데 농담처럼 저에게 말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아 사모님 살을 좀 찢어가지고 사모님 살을 좀 떼가지고 거기 수술을 해야죠. 막 이렇게 제가 좀 순진하지만 말에 대한 거를 굉장히 사춘기 때부터 신앙생활에 젖어있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거든요. 아니요 저는 제 살을 찢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해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아 정말 순진해가지고 아니요 나는 저는 그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내가 내뱉은 말을 누가 듣느냐 사단이 듣는다고 생각해요. 사단도 듣고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성경에 보면은 욥이 시험 받을 때도 두루두루 다녔다가 와가 사단이 막 보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들은 거 같아요. 이 말은요 사단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다 이거 알고 있어요. 도구를 쓴다는 거죠. 너 그렇게 했잖아. 우리 싸움할 때 막 말이 나누면 나중에 빌미가 되잖아요. 사단한테도 내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어쨌건 이 야곱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렇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이제 개라 해가지고 또 축복기도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복을 잔뜩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형이 알았잖아요.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장자권을 전부 다 축복을 다 받았고 아버지 몰래 털을 감아가지고 엄마와 짜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어머니가 에서의 그 이제 눈을 피해가지고 에삼손 나반이 있는 곳으로 보내었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도 또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또 얻었잖아요. 아내를 얻는 것도 에삼손이 여기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7년 동안 일하고 나니까 아내를 줬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식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밤에 잠잘 때 신부를 갖다 넣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나엘이 아니고 레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언니를 언니도 또 시집 보내고 싶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레아가 눈이 조금 안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안질이 안 좋아서 눈이 좀 어둡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흠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막 마구잡이로 밀어넣었어요. 그럼 7년 더 일하면 나엘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결국은 야곱이 레아와 이 라헬 사이에서 자녀를 몇 명 낳아요? 12명을 낳아요. 12명을 낳는데 첩이 2명이 있죠. 근데 묘하게도 라헬은요
자기도 아이를 둘 낳고 자기 첩도 둘 낳아요. 근데 자기 언니는 자기도 4명 낳고 첩도 4명 낳아요. 이렇게 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예요? 베냐민과 요셉이죠. 네. 이 정말 이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그 태어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묘한 게 스토리가, 제가 여기를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재물을 해서 모았는데 라반이 계속 이제 아내 2명, 첩 2명, 아이 12명 거대해지니까 들어지기 시작하겠죠. 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장계를 쓰는 거예요. 이 외삼촌 라반이 양들도 치면서 자꾸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품삯을 정하잖아요. 1년에 얼마를 줄게 이렇게 했으면 또 6개월쯤 지나면 변동이 생겨갖고 바꾸고, 이렇게 10번이나 그 품삯을 바꿨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사는 날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막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더 외삼촌이 변개하면 할수록 재산은 더 불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라반이 쫓아내기까지 하죠. 좀 가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게 될 때에 이제 야곱이, 오늘 32장의 본문이 이제 그런 거죠. 쫓겨가는가요? 쫓겨가면서 거기서 이제 베델에서의 기도가 나오고,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라반의 삼촌 집으로 오게 해서 복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곧 올 때도 내가 베델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하는 것도 봐서 내가 소원했잖아요. 돌아올 때 내한테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 배들을 지나게 하면 내가 11조를 하나님한테 드릴게요. 이렇게 11조 서원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거기를 이제 베델이라고 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엄청난 것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있는데, 이 야곱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뭐 천국 간다고 우리가 세례도 받았고 천국 가는 줄 다 알아도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두렵게 되고 살면서도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날들이.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30절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나를 많이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거기 에서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줬고 이렇게 재산도 많이 줬고 내가 또 길을 가다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도 받고 너무 많은 체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는 너무 두려워요. 내가 지금 형을 만나러 가고 있잖아요. 형이 지금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를 죽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형에게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야곱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너무 뭐 간절하게 했는지 이렇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요. 더러는 그 내가 설교 준비를 해서 네이버나 많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많은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렇지는 않았는 것 같다. 저도 그 부분은 제가 동감하게 되더라고요. 어쨌건 여기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야곱이 안절부절 지금 몇 대로 나누어서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고, 야곱은 자기는 맨 뒤에 세 번째 뒤에 처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계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에서를 만나서 죽으면 나는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어쨌건 남아서 홀로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약복강에서 혼자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겨누어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나라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야곱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굉장히 두려워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려가려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라고요. 아, 두려워요. 고향을 떠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야곱아 내려가라. 너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그때 이미 약속이 돼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내려가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이루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 시대에 요셉은 이미 죽었고 모세 시대에 엄청난 민족이 이루어지니까 애굽 왕이 두려워했죠. 저것들이 지금 식민지들인데 더 많아져가 내 나라를 빼앗을까 해갖고 나가라 했잖아요. 가거라 하니까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모세를 세워가지고 민족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이런 역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힘들 때마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120년의 그 인생을 청산할 때 내 인생이 살아오면서 굽이굽이 너무 산전수전,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행운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야곱의 이 기도 생활을 제가 보면서 우리도 같이 기도로 같이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고 이겨나가자 이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고난들도 많이 있고 고통들도 많이 있고 젊은 아들이나 기도거리도 많고 이렇잖아요. 저도 한번 힘이 들 때에 야곱처럼 이렇게 밤 8시 반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04년도 늦가을에 왜 그랬느냐 하면요. 제가 야곱의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이유는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더라는 얘기죠. 제 체험의 얘기는. 그래서 저도 와서 몸부림을 쳤어요. 저는 8시 반에 와서 하나님 너무 살기 힘들어요. 내 인생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난 더 이상 헤쳐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노래방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가 되어서 노래방을 따라갔으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와서 8시 반에 앉아가지고 한 세 번째 간쯤 앉아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친구를 따라 노래방을 따라갔어요. 사모가 노래방을 간다는 게 말이 되기나 해요? 막 이렇게 말 노래방을 간 건 지가 갔는데 따지는 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모가 돼가지고 노래방을 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웃을 일이에요. 막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야곱이 말하듯이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거든요. 이제 요즘은 노래방 가는 게 제도 생각도 안 해요. 그때 2004년도에는 더 지금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모가 어떻게 노래방을 가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성령 받아서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다 성령 받아서 이렇게 했는 사람인데 하나님 성령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있는 거 가만히 보고 계세요? 사람한테 말하듯이 다 따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세 번을 부인했을 때도 나중에 그거를 회개시키는 과정에 물가로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세 번을 물으셨거든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저도 와서 이제 제 간증을 한 10분 정도 제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야곱처럼 다 저도 이제 악발로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그것도 목사님은 몰라요. 내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은 교회를 지어서 쫓겨나게 되었죠. 또 여기 합병회가 올라왔죠. 합병회가 올라오는 여기 몇 년이 사실은 저는 힘이 드는 기간이었어요. 왜냐 적은 기간이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 자리가. 성도들은 생각하기 힘든. 왜냐면 합병했으니까 이미 합병하기 전에 사람들이 털을 다 잡고 있고 딱 멤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왔다 갔다 1년 동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딱 마치면 집에 가고 갈 거예요. 일주일 되면 예배. 이게 내 생활이에요. 그 속에 제가 막 우울증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노래방 간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첫 마디가. 계속 그렇게 하소연하다가 진짜 야곱처럼 하소연하다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사모가 노래방을 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하는데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8시 반이었는데 한 9시쯤까지 이제 서두에 뭐 하소연을 좀 했으니까 갔겠죠? 그런데 갑자기요. 갑자기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목사는 매일 가난하구나. 제가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매일 가난하구나. 개척에서 한 10년을 지나면은 조금 안정이 되겠지 했는데 갈수록 태산이었잖아요. 제 모든 것들이 고갈나고 제 인생이 제가 바닥에서 이제 헤쳐나올 수 없는 더 이상은 이 생활을 나는 할 수 없어. 문제는 하나, 두 아이를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이것만이 내 목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왜 보고 계세요? 이전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줬던 그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모가 이렇게 노래만 가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럼 탁 쳐야죠. 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탁 치세요. 쳐가지고 못가 지금 막아야 되는데 갔잖아요. 왜 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10분쯤에 잘못했어요. 이제 해결을 하나. 잘못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요. 세 가지 음성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조금 바꿔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간증도 바울도 3층쯤까지 갔다 왔지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역해서 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세상을 너무 부러워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제가 부러워하고 있는 거. 그때 내가 회개하고 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하시던 그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불렀어요. 다선아, 네가 그 돈 많은 사람이 부럽느냐 이렇게 하고 돈 많은 사람이 마음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근데요 정말 엄청난 말이에요. 어떻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누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디비지는 거예요. 거기 안 디비졌어요. 의자 밑으로 탁 들어갔어요. 딱 구부러져 갖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떼굴떼굴 구부렸어요. 근데 첫 번째 물었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이 그랬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한 5분쯤 되고 구부리고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다선아 네가 그 사람이 좋으냐? 제가 조금 번역한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하고 일말에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저하고는. 부럽잖아요.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이 두 번째 딱 물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더라고요. 아 여기서 내가 대답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치겠구나. 나는 이 마음이 딱 들 때 내가요. 대굴대굴 구울면서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또 사랑해요! 제가 막 이렇게 대답했어요.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삼세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죠.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제가 아니에요. 막 하는데요. 세 번째까지가 되게 완벽한 것 같아요. 다시 내가 대답했는데도 두 번째 대답했잖아요. 했는데도 세 번째 또 물어. 인간은 믿을 게 못되니까. 다선아 네가 그 사람을 생각하느냐. 이거는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 말이죠. 웅장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것이죠. 근데 세 번째 또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번에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울기 시작했는데요. 언제까지?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요. 새벽 4시 반까지 시작되었어요. 9시에서 새벽 4시 반.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야곱처럼 결사적으로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물음이 끝난 다음에요. 시간이 10분 좀 흘러난 다음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인정되었죠.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이유를 보자. 그런데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런지. 그러면은 실매듭을 사람들이 엉켜 붙었으면은 어디서 엉켜 붙었는지를 알면은 실매듭을 풀을 수 있고, 원인을 알면은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가 좋아질 수 있는데, 제 인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내 인생은 어디서 잘못되었어? 이런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해주세요, 오늘 밤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따지고 물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요. 갑자기 막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의 팔자를 바꿔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팔자가 있다고 하는데 사주팔자대로 산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팔자가 바뀌었을 텐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각본이 있다면 지금 바꿔주세요. 난 더 이상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바꿔주세요. 연극을 하면은 각본이 있어서 그 연극을 연출자가 다 각본을 쓰는 사람이 바꾸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각본 만든 주인이잖아요. 바꿔주세요. 지금 오늘 밤에 야곱처럼 바꿔주세요. 막 하고 바닥에 뒹굴고 있잖아요. 내 시간을 차가웠어요. 늦가을이라 가지고 울면서도 차갑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알려달라고 했더니 갑자기요. 이렇게 여기가 제가 가고 있는데 이 눈 감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이 강대상만한 스크린이 하나 하늘에서 내려와요. 놀라워요. 강대상 크기만 영화관에 가면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한 스크린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쫙 내려오는데요. 이제 제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 앞전에 아까 울고 불고는 뭐 따졌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흔들립니까? 내 마음이. 나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환경 앞에 내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이러는지 나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막 오만 걸 다 물었잖아요. 그래서 스크린이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따졌거든요. 아까 하나님, 성령 받은 사람이 흔들리는 거를 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신학적인 문제도, 이게 신학도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연구해서. 영몽 다 그래서 교단마다 신학에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체험은 자기 거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흔들리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주변에 목사님들도 막 그런 분들 왜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막 이렇게 따졌거든요. 근데 스크린에 바람이요. 스크린 반쪽으로 탁 있는 거. 저쪽이 사막이에요. 반이 사막, 모래사막. 그런데 모래사막에서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강풍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가 일겠죠? 확 이쪽으로 불어오는데 여기는 하늘에서 나무가 이만한 동백나무가 하나 내려와요. 분재가. 오늘 못하는 거는 다음번에 제가 하도록 할 텐데요. 동백나무가 내려오는데 분재예요. 분재.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고 분재가 내려와서 이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에요. 분재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바람이 강풍이 확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강풍이니까 이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만한 동백나무가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너는 이 나무니라. 이 나무가 너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또 성령이 깨달음을 뭐라고 주냐 하면은 버들나무 잎은 빨리 흔들린대요. 동백나무 잎은 두터워서 빨리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빨리 흔들리진 않는데 평생에 한두 번 이렇게 마음이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뜨고 이 나무가요 흔들흔들 바람이 하니까 어디까지 닿았느냐 요렇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이 이 나무가 너니라 했으니까 제가 지금 쓰러지니까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왜 보고 계시냐고 하나님. 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땅바닥에 닿으려고 하는데 왜 보고 계세요? 왜 안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요. 땅바닥에 이렇게 닿으려는데 나무가요. 오뚜기처럼 딱딱 일어서는 거예요. 딱딱 일어서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 하고 이제 고마워가지고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막 보니까 이 나무가 서 있는데 이 나무에 동백나무에 은빛 철사가 다섯 군데나 감겨 있어요. 여러분 분재 감을 때 아시죠? 감아서 어? 분재 감으셨구나 하는데 이게 다시 세상의 나무는 끝이지만 이거는 위로 모아졌어요. 은빛 철사가 은빛 철사가 붉은 철사가 쫙 다섯 갈래가 모아졌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어? 나무를 묶고 있는 은빛 철사가 이렇게 계속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니까 하늘 위에까지 90도 각도로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손으로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보고 이래요. 흔들려 봐라 이러시더라고요. 앞전에 제가 흔들림이 되면 울고 불고 난리를 지겼는데 아주 여유롭게 흔들려 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잡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손가락을 하나 탁 하니까 나무가 탁 일어나고 또 느슨하게 하니까 탁 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거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이제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2004년도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요. 두려워하잖아요. 절대로 불평도 하지 않고 겨이 아 그대로 되겠구나. 그대로 되겠구나.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이런 것들이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자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또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살자는 이유예요. 분명히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거. 이걸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 체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내가 지켜오려고 미리 보았기 때문에 막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래 있고 해가지고 뭐 교회는 그렇게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어젯밤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가 몇 명이 앉아 있든지 만 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그런 말씀. 우리 아들이 지금은 우간다 가 있지만 아들이 그런 말을 이제 한 명이 있는 곳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곳이면은 가겠다 이런 말을 우리 그 말 같은 성도들이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지금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또 기도로 승리하는 축복받는 그런 우리 삶의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또 여러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씨앗을 심으실 때는 더 아름답고 귀하게 옥토에 떨어진 씨앗같이 하나님의 열매만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일생을 살았고 부족한 여정도 또 기도로 늘 힘을 얻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도 남아있는 인생 동안 우리가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 시간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이 간증의 설교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84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80